그 초소 책방을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구청장이 공모를 했어요. 근데 담당 직원이 저보고 나도 한 뭐 좀 적어 내라 그래. 그래서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인왕산책. 산과 책. 인왕산책. 하나는 인왕산책. 초소 책방. 노래 네. 했는데 구청장이 초소 책방을 골랐어요. 네, 초소책방. 저는 초소책방이 원래의 네. 네, 그러니까. 그 초소의 의미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초소책방을 골라서 이게 초소책방이 됐죠. 책방으로서의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이 저기 단체로 모여가지고 책에 대한 네, 네. 세미나도 하고 네. 저자와의 대화도. 책은 꼽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처음에 책장을 다 만들었는데 없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층의 책은 장식밖에 안 네,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2층도 보면은 네. 책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벨 차이가 있는 그 그 사이 다 책을 꼽도록 책은 책꽂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도 다 이 스탠드로 다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책을 꼽도록 해 놨는데 네. 그래서 여기 그나마 1층의 책은 장식으로 1층 공간에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너무나 장소가 좋다 보니까 책이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책 읽을 만한 조용함이 없어. 그래도 책 갖고 오거나 네, 네. 그 밑으로 갖고서 네. 작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 네. 뭐 새로운 책이 등장한 거고 네. 앉아서 또 본인이 책 갖고 와서 그쵸? 조용히 네. 읽을 수도 있어서 요즘 뭐 핸드폰 자체가 아, 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초소 자체가 그렇죠. 그 책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으로 바뀌면서 예, 예. 이 중에 뭐 라이브러리 카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바뀌면서 예. 시민들한테 그거를 돌려주는 어떤 그 과정 예, 그 과정 안에서 그 건축가가 뭔가 이렇게 그거를 조율하고 그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건축가의 역할이 사실은 그냥 디자인해서 설계해가지고 짓는 거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공간으로 또 더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컨셉은 간단해요. 나는 이제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숲에 들어가서 볼일 네, 봤어요. 네.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왕산 산책길을 없었나요? 없었어요. 인왕산 길을 산책 가던 모든 사람들은 인왕산 울창한 숲에 귀한 바가 있다. 나무들이 잘 자랐겠네. 잘 자라는 이유가 이제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볼 일밖에 불편함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네. 들어가도 안 보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 입구 쪽에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네. 했죠. 근데 누구는 모르고 아니 그 좋은 위치에 왜 화장실을 입구에다가 놨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책방에 닫혀도 화장실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설계를 했는데 네.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다행히 연중무휴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 잘 돼서. 네, 뭐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입구에 저기 들어오는 데다 배치하고 1층은 쏘 셋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늘 위에 닫힌 덮인 공간에서 네. 경관을 네. 보는 쪽으로 하고. 2층은 다 그냥 데크 깔아서 네. 이렇게 했죠. 네. 유리로 해서 전망이 우선이다. 네. 약간의 덥거나 네. 뜨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뭐 가는 데가 다 전망이라서 네. 네. 올라와서 나도 놀랬죠.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전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두 가지 이 화장실에 대한 걱정 들어주는 거 하고 적당한 위치에 이제 전망을 볼 수 있는 위치를 돌려준 거가 네, 굉장히 네, 큰. 네. 1층은 슬라이딩 문 4장짜리가 다 열립니다. 예, 예. 확 열어서 지금 계절에 열어놔도 예, 문제가 없게. 지금 열려 있나요? 아마 열어놨을 거예요. 좀 이따 내려가면 완전 네, 다 열 수 있어요. 네, 큰 슬라이딩 문을 네. 쭉쭉쭉 레일을 네, 네. 달리해가지고 다 열어놨어요. 그냥 야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저는 여기는 내부가 필요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단지 겨울에 이제 좀 필요하니까 원래 이게 옥상 레벨인데 그렇죠. 옥상 레벨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 앞쪽에 보이는 그 글래스 예. 부분을 끼워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냥 끼워서. 살짝 예. 끼워 놓은 거고 예. 이 경치가 흐르게 예. 저쪽에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 내부 자체도 그 외부 공간 같은 느낌. 맞습니다. 이쪽에? 네, 네. 네. 맞아요. 잘 그 아까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그 1층 레벨도 다 문을 열어서 그렇죠. 완전히 외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2층 여기 2층 데크라고 불리는 이 공간도 원래 없었던 공간 내부 공간이죠. 그렇죠. 그걸 2층으로 만들면서 네. 네, 전체를 그 글래스로 만들어서 마치 외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관이 이제 흐르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경관이 흐르고 실제로 빛이 달리된다면 여기서도 지금 저 반대쪽 개나리가 다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일부러 외부 공간을 게... 많이 만든 거예요. 네. 사실은 옥상부터 해서 1층에 네. 사실은 외부 공간의 면적이 여기 영업에 제일 큰 아 그렇죠. 이거 엄청난 네. 외부 공간 면적이거든요. 네. 네. 예. 김신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네.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네. 만들게 된 거죠. 안 네. 그러면 이 위치에 새롭게 네. 건물 높게 이 정도 지금 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등재 건물이었어. 그런데 아. 이제 여기 등재가 다 됐습니다. 네. 공원 안에 건축물로 해서 등재가 된 건물이죠. 네. 이게 지금 인싸 스페이스가 된 거죠. 그렇죠. 네. 핫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일양산에 오면은 꼭 둘러봐야 되는 예. 뭐 산도 좋긴 하지만 뭐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으로 탄생이 돼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전에 늘 산책하던 사람들은 그 초소를 봤던 사람들은 감동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 장문의 메일을 보낸 시민이 한 명 있어요. 자기가 여기 근무한 했던 경찰 맞으면 그 기동대 네, 옛날 네. 전투경찰 네. 전투경찰이 건물을 썼어요. 경찰이지만 거의 군인보다 더 빡센 네, 군기를 가진 부대인데 네. 여기에 자기가 와서 진짜 보고 감동하고 놀랬다고 자기가 여기 근무했다는 거예요. 놀랬다고 네. 그런 게 사실은 건축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네. 그 무심코 그냥 뭐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거를 재탕산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감동을 줄 수 네.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